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가원 TV입니다. 오늘은 연꽃나라를 찾는 철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가원의 연꽃나라는 철새들이 몰려옵니다. 올해는 터줏대감 청둥오리를 필두로 학과 두루미 그리고 원앙새가 왔습니다.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새는 올해 처음으로 연꽃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원앙의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새들이 찾아올 때에는 복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0여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와 마음이 흐뭇합니다. 마음만이라도 복을 많이 받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복을 드립니다. 철새들이 연꽃나라를 찾기 시작한 것은 4년 전부터입니다. 그때 저는 연꽃을 좋아하는 관계로 가원의 연꽃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연잎이 올라오면서 연꽃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연잎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릴 때 청둥오리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하도 예뻐서 싼 가격으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청둥오리는 책에서만 보았고 직접 바로 앞에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연꽃나라에 이사를 온 청둥오리 한 쌍은 곧바로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열심히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햇살이 따사로워지면 물장도 치고 날갯짓도 합니다. 배가 출출할 때는 코를 물속에 박고 열심히 먹이활동을 합니다. 이 청둥오리는 추운 시베리아에서 따뜻한 한국의 가온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철새들을 보지 못했는데 연꽃나라를 만들고부터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가원을 방문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둥오리 부부가 7마리의 아기를 데리고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귀엽고 신기해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더니 나중에는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싼 값에 전세를 내준 주인장의 마음을 안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일 때는 연꽃의 그늘 속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 오리들은 부쩍 커갑니다. 특히 2021년 올해는 두루미와 원앙도 연꽃나라를 찾아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긴 다리와 부리를 가진 두루미는 직접 보니 무척 몸집이 컸습니다. 두루미와 원앙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곳은 현재 연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머지않아 연잎이 올라오고 예쁜 꽃도 필 것입니다. 겨울에는 이 연꽃나라가 아이스링크로 변합니다. 작년에 아이스링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스케이트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연꽃나라는 철새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스케이트장이 되기도 합니다. 두루미가 한가로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앙새가 날아오는군요. 원앙새는 당당하게 두루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호기롭게 나타난 원앙새들을 보자 두루미가 뒤로 물러섭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원앙들은 파도를 가르며 위험있게 헤엄을 치고 있네요. 화려한 옷을 입은 수컷이 자신만만한 모습을 암컷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꽃나라에는 다양한 철새들이 날아와 많은 볼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매년 찾아오는 것을 보면 비소 본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강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2000km의 먼 길을 찾아오는 철새와 귀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